자, 이번에는요, 칼국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국수 하면은 정말 서민적인 것 같으면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되죠. 이 칼국수나 무슨 요리를 할 때마다 항상 먼저 가스불에 물을 올려놓으시면은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밀가루가 반컵, 멸치가 20g, 애호박이 80g, 표고버섯이 1개, 실고추가 약간, 마늘, 대파 약간씩이 되겠고요. 식용유, 소금, 간장, 참기름, 깨소금, 고춧가루, 설탕 약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멸치를요, 내장과 머리를 제거를 해주세요. 자, 표고버섯은 채를 썰어서 양념을 해주시고요. 껍질을 돌려깎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볶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요, 여기 표고버섯에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 자, 그리고 마늘 넣어서 양념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양념을 해주신 다음에 이걸 볶아주실 거예요. 자,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여기에 호박도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표고도 이렇게 각각 볶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육수가 지금 내진 상태에서요. 채에다가 거즈를 받쳐서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맑게 이렇게 걸러주세요. 자, 이렇게 걸러주신 다음에 다시 자, 여기다가 냄비에 넣고 다시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주신 다음에요. 해주신 다음에 자,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시고, 솔솔 뿌려주시고, 밀대로 밀어주세요. 밀대로. 밀대로. 자, 이렇게 밀어준 밀가루 반죽을요. 자, 이거를 두께가 0.5 정도 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썰어주신 다음에요. 이걸 갖다가 풀어줘요. 밀가루 약간 넣어서 풀어주세요. 자, 국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자, 끓는 물에다가 자, 이렇게 지금 칼국수가 끓고 있는데요. 저 간장으로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을 넣어서 연한 갈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자, 칼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